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복되고 귀한 그런 하루가 또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얘기를 하고요, 또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기도를 해줄게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어떠한 우리 이 믿음의 동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어떤 그 형편을 고려하고 또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좀 어느 정도 복을 빌어줄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이 기도한다는 그런 말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형식처럼 그냥 이렇게 예의상 하는 그런 말로 비춰질 때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요, 뭐 밥 먹기 전에 하는 그런 의식 절차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서 이 기도가, 성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오늘 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받으실까, 우리가 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재미있는 그런 이 기도에 대한 한 에피소드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분이 전에는 개그맨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동료들과 또 이 선배들과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진짜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어서 이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시간 분량으로 방송에 내 분량이 나가지 못하면 자기 선배 그 뭐 종국 선배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 사람 분량 자르고 자기 거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엄영수 선배는 나이가 70인데 그동안 방송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 형 이제는 더 이상 안 웃겨요. 그러니까 자기 방송 나가게 되고 또 최양락 선배는 너무 그 사람은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뭐 이 기도를 개그로 이렇게 승화시켰지만 그분이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기 본심이라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웃자고 한 그런 이 방송이지만 우리들이 하는 그런 이 기도 속에는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욕망과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그런 이 바람들이 우리 속에 기도에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뭐 우리가 웃었지만 그러한 것과 사실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두루마기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 앞에 24장로들이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근대접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보면은요,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향이 되어서 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갈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릴 때 저는요 글쎄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거의 학생 때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정크메일로 취급받는다라는 그런 그 책을 아주 굉장히 의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수많은 그런 정크메일을 매일매일 받습니다. 물론 직접 메일도 있지만 이메일 같은데 얼마나 많은 그런 정크메일이 옵니까? 대부분의 그런 정크메일은요, 사실 그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 같은 것도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그냥 다 딜리트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계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기도 전에 이 공중에서 그냥 정크메일 취급당하여서 전부 다 공중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울리는 갱가리와 같은 그런 의미 없는 기도를 하지는 않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기도가 이렇게 의미 없게 하늘나라에서 취급을 받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탐욕을 구하는 그런 모든 기도들은요 전부 다 아마 그런 식으로 취급당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66편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 입으로 부르짖으며 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해도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려면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범사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숨기고 이 죄악의 그런 동기를 감추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이 거기에 포함되고
또 잘못된 인간의 욕망을 하는 그런 기도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기도할 때는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시행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떻게 우리 인간의 그런 죄성을 거기에 보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마치 중이 염불하듯이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와 그리고 이 기도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입으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문장이나 아름다운 미사 요구를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구원받고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기도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향이 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정말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땅에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기도가 우리 속에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진실된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어떤 의식 절차도 아니고 복을 비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행위도 아니고 또 우리의 신원을 한탄하는 그런 이 탄원도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정말 맡기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이고 또 믿음이 생기는 것을 저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그러한 놀라운 하루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